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랜만에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태국 래퍼들 중에 한 명이죠. 릴렉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피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태국 힙합을 접하면서 이렇게 몇 명 본토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오는 래퍼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한 호감을 보였죠. 뭐 원밀은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실 테고, 그리고 또 릴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닉스라는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고, 제가 이거 가사를 이렇게 딱 해석을 해보니까 가사가 괜찮아요. 가사가 왜 괜찮냐 하면, 자신의 어떤 의지, 어떤 그런 욕망 같은 거, 뭐 자신의 인생의 목표나 의지 같은 거를 죽지 않는 불사조인 피닉스에 비유해서 자신을 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Nobody can stop me, 나를 막을 순 없고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피닉스와 같은 존재가 된다,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약간 이런 것들을 잘 내포하는 일종의, 이것도 저는 동기부여성 곡이라고 봅니다. 릴렉스가 이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최근에 좀 뜨문뜨문하긴 했었지만, 근자에 제가 릴렉스의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특유의 그 오토튠이 있는, 처음엔 싱잉 랩이었지만 거의 이제 싱잉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래퍼들의 영역이, 저는 이제 이 릴렉스라는 래퍼를 보면서 정말 다양해진다라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순히 래퍼로서는 그냥 just rap 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릴야티의 앨범을 들었는데, 릴야티는 심지어 밴드 음악을 갖고 왔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래퍼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찌됐든 각설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릴렉스의 피닉스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네, 요즘 태국 래퍼들 가사들 보면 내가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래퍼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합법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곡도 그 약간 좀 감칠맛 나는 릴렉스의 목소리랑, 그리고 이제 랩보다는 싱잉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이 좀 인상적이었어. 로컬 바이브도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니까 진짜 태국이 그립네.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그런지 뭔가 헤어스타일이나 아웃핏도 많이 바뀐 것 같아. 저는 래퍼들이 이렇게 오토튠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느낌들을 보면 진짜 21세기형 락스타 같은 느낌들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는 락스타에 대한 정의들은 뭔가 헤비메탈 같은 음악을 만들고 머리가 길고 막 뭔가 공격적인 음악을 하는 그런 가수로 여겨지겠지만, 이 락스타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좀 힙합으로 인해서 다양해졌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릴렉스의 어떤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보면서 참 락스타시시구나, 약간 이런 것도 느껴져요. 그리고 막 근자에는 대중적인 음악들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확실히 전 릴렉스의 어떤 래핑 스타일이나 이런 게 오리지널리티도 갖고 오면서도 참 대중적인 느낌들도 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르튠인데도 이렇게 지금 훅을 들으면 약간의 그런 애절함 같은 것도 막 느껴져. 언제부턴가 뮤비도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더라고.
그 랩을 벌스를 이렇게 뱉을 때 이렇게 화음을 쌓듯이 이렇게 쌓아서 녹음을 했잖아요. 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 곡은 재밌는 게 약간 단조로운 느낌도 있으면서 처음에 곡의 도입부에서 느꼈던 바이브를 끝까지 그냥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불사조가 되었군요. 네,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릴렉스의 음악 들어도 좋네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예전에 처음에 릴렉스가 나왔을 때도 뭐 저뿐만 아니라 댓글들 보면 원밀에 대한 언급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랩핑 스타일이 약간의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원밀과 릴렉스의 음악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제 스타일이 나누어져요. 릴렉스는 좀 더 오리지널리티도 갖고 있지만 그 특유의 목소리는 약간 좀 대중적인 느낌으로 많이 가는 듯 했어. 랩보다는 싱잉을 또 할 때도 굉장히 많았고 오토튠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특유의 그 로컬 바이브를 좀 더 부각시키는 느낌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 이제서 저도 좀 스타일이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도입부부터 마지막까지 그 흐름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짜임새 있는 어떤 플로우를 뱉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릴렉스의 어떤 목소리에서 많이 느껴지는 거는 래핑보다는 어떻게 보면 싱잉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사실 제가 태국 힙합을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좀 네임밸류 있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악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릴렉스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반가운 느낌도 있고 다시 태국 힙합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지켜봤던 대로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팬의 입장으로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